웃지 마. 예준이도 회의하자. 예준이가 오늘 또 연기해야 될 부분인데. 귀여운 연기해야지. 예준아 오늘 우는 거 두 번 있어. 아니 배치기 애들 있잖아. 걔네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 타기가 나한테 야 장성 유니버스는 너무 정말 10년 후에 20년 후에 봤을 때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야. 10년 후? 지금은 아니야. 아니 지금도 재밌는데. 댓글들도 좀 보셨어요? 댓글 나 다 봤지. 외국인들이 많던데 댓글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야? 되게 다양해요. 외국분들이 댓글 달아. 그래서 그거는 내용은 안 봤어 내가. 외국어로 돼 있길래. 아 외국분 계신다 하고 넘어갔어. 예준이랑 하준이가 확실히 해외에서 먹힌다. 예준이가 약간 한류 베이비야. 한류 베이비, 할배. 한류 베이비. 한류 베이비. 한류 베이비. 할배. 좋아. 좋아한다, 좋아.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집구석 피크닉 대결을 해서 그때 이제 형이 자진해서 벌칙은 제가 받으려고 애초부터 나는 답정너였어요. 흑기사를 이제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벌칙을 수행해줄 두 분을 모셨어요. 아 나에게 팽할 두 분. 수행할 두 분을. 어 누구지? 설렌다. 자 들어오세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우분들이신가? 아, 아니에요. 아, 반갑습니다. 장성규입니다. 아이고. 처음 뵙는 거죠 우리가? 아, 두 번째 뵙습니다. 어? 저번에 어디서? 저번 때 행사장에서 크리니크 때. 맞아. 맞아. 저랑 사진 찍었죠? 네. 맞아, 맞아, 맞아. 와, 화이팅! 한 1년 됐나요, 우리가? 1년 됐죠, 이제. 저 프리 하시죠? 잠시만, 여기. 네. 제가 화장실을 정말 오래 참... 어, 여기다 사세요. 아, 예. 약간 B 닮지 않았어? BTS? 아, 아직 못 먹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우리 뷰티 크리에이터계 B. 좋다, 좋다. 천천히 드시고, 뭐. 네. 있어요, 있어요, 먹자, 여러분. 그나저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두 분? 저는 준이고요. 준, 네. B. 준비됐나요? 저는 제재라는 이름으로. 아, 제재시구나. 네. 제가 출연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에다가 어떤 분이 장성규 갈아치우고 제재를 넣어라. 그 댓글 제가 한번 본 적 있어. 그건 문명 특급의 제재. 제재. 본명은 뭐예요? 전 유승우씨. 어디 버들류씨? 아니요, 저는 죽일류씨. 죽일류씨요? 죽일류씨. 죽일류씨요? 그게 성이 뭐라... 하나인데 제가 죽일류, 아, 도울승, 노플증 해가지고 죽이거나 돕거나 해서 높아진다 이거. 어 근데 눈이 약간 무섭다. 갑자기 약간 나도 눈이 갑자기 약간 아 근데 진짜로 제 벌칙을 수행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네. 그거 하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네. 저희가 지금 채널 상황상 출연료가 없어요. 네. 아시고 오신 거예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출연료 없나요? 우리라도 내어주셔야 돼요. 물은 셀프예요. 네. 물은 네. 저희가 확실하게 해드리려고 흑담한 땀 우산까지 만들어왔어요. 진짜? 어, 감사해요. 저희 바느질로 보냈습니다. 네, 진짜로? 저희가... 왜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짓을? 수혈류도 없는데 그러니까. 바늘값도 안 나가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게 네네. 키가 엄청 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정말 피지컬이 너무 좋으신가 봐요. 피지컬이 맞췄는데 뭐라고? 의미 뭐라고? 아니 아니요. 피지컬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 또 피시캐티. 의미 재밌어. 농담을 잘해요. 아주 진짜 이렇게 쑥스러워. 진짜 쑥스러워. 삼촌들 너무 막 잘생겼나 보다. 그건 그렇지. 유미가 그러고 보니까 표정이 오늘 정말 좋네. 유미가 오늘 표정이 밝아, 해밝아. 어? 선생님께서 막 멘트가 엄청 아, 정말 그냥 맞아, 맞아. 유미 약간 소개팅하는 분이야. 아, 오늘 얼굴 왜 빨개진 거야, 유미? 홍당무가 됐네? 대륙 가세요! 가세요! 대륙 가세요! 빨리!
아, 이렇게 양쪽에 앉아 사는 거예요, 원래? 여보, 얼굴 사이즈가 너무 차이 나. 이게 하나 찍장. 비포? 어? 셋이? 둘은 아, 너무 너, 애프터 너, 아니야? 너무 혼자 비포야. 둘이. 골드캡을 골드캡을 먼저 쓰는 게 좋을 쓰시는 게 골드캡이 대머리를 만든 아 오늘 뭐 민머리구나 네 일단 머리를 뭐지 오늘 조춘 선생님인 거구나 아니요 뭐 하는 거지 근데 이게 사이즈가 네. 제가 얼굴이 머리가 커가지고 골드캡은 써보시지 않으세요? 네 이거 써본 적 있어요 저 그 스티브 잡스 오마주 할 때 패러디 했었거든요 스티브 잡스 왜 아프세요? 아, 뭐야? 좀 똑바로 하세요.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어디 이게 어디? 여기 있어야 되는 좀 재료가 있어서 아, 그럼 좀 땡길게요. 네, 땡겨. 예준이가 재밌어 한다 이 과정을. 네, 좋아해 이런 거 좋아해. 어 웃고 있어 계속. 두상이 되게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기분 나쁜데? 두상 진짜 너무 예뻐. 그래요? 아, 어린 놈이 자꾸 머리를 쓰는 거 앞쪽은 어차피 주름 표현해야 돼서 대머리에다가 주름이면 뭐지? 외국인이에요? 어... 외국인으로 알고 있어요. 희극인이라고 할 수도 있지. 조커? 어, 되게 예리하시네요, 근데. 어, 진짜 조커야? 좀 작아. 어? 아, 뭐야! 지금 알아들었어. 외국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예요? 어, 외국 영화예요. 분노의 질주? 아,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세밀하게... 골룸이네. 아, 골룸이야. 진짜? 아, 골룸이야. 최근에 내가 조혜련 누나 만났는데 골룸 얘기했었어. 조커 한 이동사촌 정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아, 같은 조씨구나. 조자룡인가 보다. 조지 클루니. 그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무서워요. 저 이제 얼굴을 왜? 우와, 우와, 신기해. 뭐지? 흰색 얼굴이 뭐가 있지 캐릭터가 있어. 아 재밌다 모르고 하니까. 하준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지금. 그냥 삶은 달걀이라고 생각해봐 하준이. 그러면 좀 덜 무섭다. 삶은 달걀 먹어봤지. 이제 굽자. 굽자. 얼굴에 5분이 있나요? 좀 오래 구워주세요. 원래요? 좀 오래 구워주세요. 원래요? 부미가 원래 부미가 원래 바싹이 익힌 걸 줘야 돼요. 저희가 이게 이렇게 바르고 파우더 네. 처리를 하는 걸 굽는다라고 하거든요. 부미야 아~ 네. 아무리 그래도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끝나는데 그냥 웃지 마. 나는 코가 너무 어떡하지? 코 수술 하신 줄 알았더니 안 하셨나? 안 했어요. 자연사. 자연 미남이에요. 네. 높은지 몰랐는데 살 빼니까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그럼 계속 다이어트 중이신 거예요? 지금 90kg인데 한 83kg까지 빼고 싶어요. 근데 그 샤프했을 때 기억이 선명하시죠? 아니요, 별로 안 선명해요. 흐릿해요. 그런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합방 많이 하셨어요? 아니, 저희는 사실 장성규님 하는 게 한 세 번째? 어. 첫 번째가 신님이라고 메이크업 유튜버. 두 번째 홀리. 홀리. 다 메이크업 쪽만. 아, 육아 쪽이랑은 처음 하시는 거네요, 그럼? 육아라고 하기에 너무. 예준이. 갑자기. 예준이가 요즘 저게 생겼어, 이게. 이거. 우와, 우와, 신기해. 엄마, 아빠 아직 못해요? 네. 근데 울면서 막 이러긴 해요. 막.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엄마인 거지. 처음 아세요? 아니, 전혀요, 전혀. 엄마만 찾았으면 좋겠어, 힘들 때. 아빠 속.
캔디인가 본데? 뭐야? 캔디야? 어? 아니야. 한번 붙여볼게요. 새로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루마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남자가 됐으면 좋겠나 봐요. 피아노에 이루마가 있다면 나는 육아계 미루마. 난 유미가 고생하는 꼴을 보기 싫었어요.